60년 전, 충남 서천에 한 농촌에 뿌려진 희망의 씨앗. 남편과 그 씨앗 소중히 키워 꽃 피우는 농부가 있다. 서천 여성농업인센터 최혜순 소장. 활기 넘치는 농촌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준 여성농업인이다. 농촌요? 어머니. 엄마 이미지예요. 여성이 맞아. 여성성이에요. 여성이다. 농촌은 여성이다. 오늘도 그녀는 모성애를 무기로 농촌의 희망을 노래한다. 조개 모양을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 서천의 합전마을. 평화로운 농촌 그 자체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도시 사람들이 빈번하게 찾아온다는 것인데. 사랑합니다. 당신이 전...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나에겐 당신이 최고야. 아니야. 나에겐 시골이 최고야. 당신을 처음 만난 그 순간 나는 나는 알았어. 이들은 왜 서천의 작은 마을을 찾아오는 걸까? 이렇게 뺐을 때 안 빠져. 이렇게 쭉 빠지면 고구마 사이는 한 뼘보다 좀 더 크게. 아, 근데 반응 돌이 없어. 오케이, 뭐. 네. 네. 아셨습니까? 네. 이 마을은 체험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농촌과 도시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보기 드문 곳이다. 잡아서 빼지, 빠지지 않게. 오늘 물이라고. 그치요? 예. 이 땅 밟는 기분도 좋고 너무 좋네. 공기도 좋고. 똑바로 심어. 야, 이게 뽑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되는데 뭘 그거 주먹이로 한다고. 뭐 아니, 뽑으면 주먹이로 한다고 안 뽑혀? 애들이 어른이 하는 대로 가만히 있지. 그렇게 주먹이로 펑펑 패는 거 아니에요. 즐거운 농촌 체험. 하지만 농사일이 힘들다는 것도 몸소 느낀다. 아이고, 허리 아프다. 아니요. 농사가 커서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힘이 드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피땀 흘려서 우리 가정에 와서 이렇게 우리 입으로 먹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까지 그 노고가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도해지 살면서 이런 거 항상 이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감사하면서 먹고, 많이 또 농산물을, 우리 농산물 많이 애용해서 농촌도 살리고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96년부터 4월이면 열리는 동백축제는 작은 농촌 마을을 매년 5천 명 이상 찾아오는 유명한 마을로 바꿔놓았다. 방문한 사람들이 지역의 농산물을 구입하고 민박을 이용하면서 합천마을의 농가 소득이 늘었다. 하지만 도시 사람들이 외갓집 놀러오는 마음으로 찾아와 따뜻한 정을 느낀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이불이 벌겄네. 자, 탁 털어보세요. 오~ 특별한 게, 특별한 작품이 됐어요. 다른 사람 다 동그랗게만 나왔는데. 아, 너무 이 색깔이 변한 데 대해서 아, 너무 저기, 감사하고요. 너무 아름답고요. 어, 신기한 것 같아요. 아, 여러 사람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지금은 팜스테이가 일반화됐지만 최혜순 소장은 1987년에 이미 농촌의 그린 투어 프로그램을 선구적으로 실천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자, 찾아오는 농업을 하자 그래가지고 96년도에 축제로 그걸 돌렸어요. 돌리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물러야 되잖아요. 찾아오면 일단 먹고 싶어하고. 이제 그때 또 농협에서 팜스테이라는 것이 99년도에 생겨서
제가 해보니까 이것은 여성의 일이더라고요. 이게 살림하듯이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는 대표로 좀 나서서 이거 우리 마을 한번 할 건데 신청하실 분들을 같이 해보자 해서 그때 23농가가 신청을 했어요. 원래 그녀는 서천에서 태어났지만 농사를 지어본 적 없는 고등학교 사서였다. 지금의 시누이 소개로 경운기를 타고 나온 남편의 손을 겁도 없이 덥석 잡았다. 그런 모습으로 당당하게 나타났다는 게 너무 저는 놀랬기도 했고 그래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었어요. 저는 정말 뭐 꽃다운 나이에 예뻤고 잘 나갔거든요. 아 그런데 경운기를 끌고 참 장갑으로 딱 손들고 흔들고 오는데 그래 저 정도 배짱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었고 용기를 좀 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던 그런 거네 지금 생각은. 야, 너는 왜 이렇게 좋아하냐? 20년이 지난 얘기를 새삼스럽게 하려니까. 아무것도 몰랐기에 오히려 용감했던 그때 최혜순 소장의 의식을 바로잡아준 것은 시아버지 정순보였다. 부부에게 농촌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라는 목표를 심어주셨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큰 나무가 되듯이 그런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시작이 예, 반드시 있기 때문에 뭔가가 또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60년 전 이곳에 정착한 고 정순보 선생은 이미 시대를 앞서간 신농업인이었다. 저는 어떻게 저런 노인분이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당연히 그런 생각 지금 같아서는 하셨을 텐데 제 생각에는 젊은 사람들이 더 꿈이 있고 이상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젊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아버님이 더 힘찬 젊음의 기상을 청춘 같은 그런 기상을 지니고 계셔서 제가 지금도 늘 할 수 있고 또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영향을 주신 그런 분이시죠. 그 뜻을 이은 부부와 주민들의 노력이 결실을 거뒀다. 어느 도시 못지않게 활력 있고 살맛 나는 마을로 부활했다. 딴 동네는 마을은 사람이 없죠. 이렇게 나이 잡힌 양반들이 돌아가시고 그런 게 이제 줄잖아요. 근데 우리 동네는 오히려 부르면 불고 객지에서도 또 와갖고 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늘커지고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 면이. 아주 우리 마을이 바꿔졌어요. 네, 우리 소장님 잘 만나서. 옛날에는 저기 그냥 일이나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팜프스테이도 하고 또 그 글을 잘 써서 내서 또 마사에 서울 마사에서 상금도 타고 그 다 우리 소장님 덕이에요. 암탈기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굳게 믿는 주민들은 최 소장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었다. 하지만 변화의 바람을 느끼면서 주민들도 점점 최 소장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마을 주민들이 여자고 그러니까 잘 안 따라줬지. 처음에는 이제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좀 경제적으로도 이제 좀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게 다 옳고 거짓 없이 열심히 뛰니까 사람들이 동도 해주더라고. 집 한 켠에 있는 작은 사무실. 하지만 그녀의 꿈만은 크다. 여성적인 감성과 모성애를 가미해서 농촌의 새로운 모델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있는데. 하지만 20여 년을 오면서 흔들림이 없었다면 거짓이다. 성과는 잘 안 나타나고. 그래서 제가 채소단을 들고 그 제 또래 여성들한테 채소를 팔러 갔다가 포기하자까지. 그때는 뭐 애 낳고 좀 그런 우울증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튼 그런 생각들이 많이 휩싸였었어요. 그것이 또 가장 바닥을 길 때였는지 모르는데 거기서 다시 치고 올라와서
이렇게 이 농업으로 바꾼 거예요. 찾아오는 농업으로. 도시 사람들이 저절로 찾아오게 만든 대단한 그녀지만 반대로 부지런히 찾아다니는 곳이 있다. 농촌 여성들이 있는 곳. 시골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바로 여성들에게 있다고 믿는 까닭이다. 진짜 이런 시골에 살아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그냥 땅이나 파먹고 그냥 일철 되면 일하고 겨울 되면 뭐 쉬고 이런 걸로 끝나는 줄 알고 살았는데 소장님을 만남으로 해가지고 아, 이 농촌도 바뀌어야 산다 이런 걸 알았고요. 저희는 이제 막 태어났어요 지금. 근데 따라잡지는 못하는데 근접은 하려고 노력은 해야죠. 우리가 지금 볼 때 어떤 게 제일 효과가 좋을까? 여성 농업인들에게 최혜순 소장은 희망의 모달이다. 지금 합점 마을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나 저희나 머리는 똑같이 소장님이 저보다 머리는 짧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거대하고 정말로 창대한지 모르겠어요. 농촌 여성들의 눈을 밝혀주는 것도 그녀의 사명. 안녕하세요. 네, 젊어서 좋다. 갈게요. 안녕하세요. 마을 전체가 활력이 넘쳐요. 저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최 소장의 흔들림 없는 노력은 1996년 농림부 장관상 수상, 2001년 신지식 농업인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겨줬다. 거침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 유일하게 아픔으로 자리한 것은 가족이다. 남편과 일남이녀의 다복한 가정, 아이들에겐 늘 부족한 엄마였는데. 제가 일할 때 가족이 좀 희생이 컸다고 생각해. 희생이라고 얘기는 그렇고 애들한테 따뜻한 말 제대로 못해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소중한 게 가족도 살피고 하는 일인데 우리 가족은 늘 나한테 있는 사람들이니까 나를 좀 생각해 주겠지 하고 제가 좀 바깥 활동에 더 치중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상처가 좀 많았더라고요. 큰 꿈을 그리느라 정작 아이들 돌봐볼 겨를이 없었던 그녀. 이제부터라도 아이들에게 진 마음의 빚을 갚아볼 요량인데. 영어 캠프를 떠나는 막내딸의 가방을 꼼꼼히 챙겨준다. 엄마는요 맨날 바빠가지고 막 뭐 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맨날 막 투정 부려요 제가. 뭐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좀 엄마는 한데 아빠는 좋아요. 하지만 열심히 산 엄마를 닮아 각자의 인생길을 선택한 아이들이기도 하다. 둘째는 홍성 풀무학교에, 큰아이는 한국농업대에 재학 중이다. 동생들은 막 농민을 막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막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농부라고 했는데 애들은 그거를 막 그러니까 애들이 좀 우습게 봐요 그런 걸. 근데요 전 그게 하나도 안 우습거든요. 그게 진짜 자랑스러운데 아빠 농업을 선택한 게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고 아빠가 만약에 무슨 뭐 사원으로 했으면은 취직도 했을 텐데 농업 선택한 거니까 거기서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워요. 앞장서서 걸어온 길. 앞으로도 앞서 걸어가야 하는 책임감 때문에 늦은 밤까지 불밝히고 공부를 한다. 오늘도 그녀가 공부할 과목은 농촌의 희망 찾기다. 2,500만 명의 외국인들이 두바이를 찾았다.
5년 만에 5배 증가세. 인구 130만의 도시 국가로 우리나라 4배가 넘는 외국인들이 찾아오는 것이다. 이 두바이도 완전히 사막이었잖아요. 사막에서 정말 거기서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거의 포기하고 그랬는데 어떤 지도자의 지도력이 사람들이 그 절망하는 가운데 다시 희망을 일궈냈다는 게 굉장히 흥미를 끌어요. 우리 농촌하고 좀 비슷해요. 선구적인 농촌의 모델 합전마을은 그녀의 이런 노력 속에서 자리를 잡아갈 것이다. 최혜순 소장의 아침은 야생화와 함께한다. 얘들아 일어나요. 아침이 됐어. 이제 일어나. 이렇게 풀도 뽑아주고 거미줄도 걷어주고. 농촌과 도시가 서로 자연스럽게 교감을 나눠야 합리적인 사회가 되는 것처럼 인간과 자연도 소통을 할 때 비로소 건강하다.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자란 그녀의 아이들이 그 증거다. 어느새 훌쩍 자라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넉넉한 심성.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은 모성.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자연과 인간에 대한 애정. 그것이 최혜순 소장을 여기까지 이끌었다. 네, 정말 이 서천은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되고 그 진출지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의 파장들이 막 정말 많이 퍼져나가고 또 제가 알기로는 여러 학자들이 대한민국이 그중에서도 서해안에 어느 곳이 세계 중심이 될 거라는 이런 예견한 분들 얘기도 좀 들었거든요. 저는 우리 아버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제가 그 역할을 위해서 또 충분히 노력할 거고 저는 이곳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을 우리 서천이 되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농촌이 바로 희망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 외로운 길을 누구보다 먼저 걸어왔다. 아이와 청년 그리고 노인이 함께 잘 살고 행복이 충전되는 농촌. 언젠가 이루어질 아름다운 세계를 흔들림 없이 바라보는 한 그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금산 사는 양혜람 씨는 백수다. 그는 나름대로 이름난 사진작가이기도 하다. 그리고 수집의 고수다. 시인 양혜남도 글을 이르는 말이다. 저는 저 나름대로 이게 바로 내가 내 고향 금산에 대한 애정이다. 금산을 시로 노래하고 사진에 담는 금산 촌사람 양혜남. 그는 그렇게 불리는 걸 가장 좋아한다.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음악으로 맞는 한가로운 아침. 턴테이블 위 아날로그 레코드가 들려주는 추억의 노래는 그의 친한 친구다. 여느 날과 다를 것 없는 양혜남 씨의 일상이다.
모아놓은 레코드판만 봐도 깊은 애정이 엿보이는데. 뭐 LP 뭐 확실히 세보진 않았는데 5천 장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그의 아침엔 음악과 함께 커피가 있다. 특히 카푸치노나 에스프레소를 즐겨 만들어 마신다. 좋아하는 취향은 누리며 살려고 한다. 웃긴 이야기인데요. 아, 주문을 외워야 돼요. 그래야 맛있어요. 커피를 타면서. 그 주문은 뭐라고 하냐면 코피로악이라고 하는 주문을 외치면서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과 무관하게 살고 싶은 별난 백수다. 뭐 굳이 백수 뭐 이렇게 표현해도 물론 관계 없겠죠. 하지만 늦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저한테는 참 즐거운 행복이기도 하고요. 사실 그가 장사에게 노래 꽃의 작사가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곡의 가사는 원래 이제 제가 늘상 해왔던 작업은 시를 이제 노래화 한 거죠. 사실 시라고 하는 장르는 이미 쓰여져 있을 때부터 노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다시 이제 장사익이라고 하는 가수가 노래를 했는데 사람들이 북적대는 금산 장날 양희남 씨는 자연스럽게 장터로 간다. 한때는 금산 사람의 다양한 모습을 카메라에 열심히 담기도 했다. 백마디 말보다도 꾸밈이 없는 금산 사람의 표정을 사랑했다. 그의 기본적인 관심은 바로 사람이다. 이제 이분들 사는 얘기도 가끔씩 들어보기도 하고요. 또 이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굉장히 큰 정감, 정, 따뜻함 이런 걸 느끼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금산 사람들의 소박한 모습을 4년간 담아 2003년에 펴낸 사진집 우리 동네 사람들. 환하게 웃는 금산 사람들의 얼굴 일색이다. 요즘 그의 필름에 자주 담기는 것은 자연이다. 특히 조경 사진에 관심을 두고 작업을 하는데 그의 사진은 지난 2003년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전미 조경가 협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다. 제가 이렇게 늘상 자연과 함께 있다 보니까 풍경을 담는 일에 상당히 익숙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경이라고 하는 이 사진 분야도 제가 늘상 찍어왔었던, 담아왔었던 이런 분야들을 계속해서 연장선상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쪽 회사에서 저를 이렇게 좀 담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바람이 쐬고 싶어 떠나는 것도 금산을 벗어나지 않는다. 적벽강을 품고 있는 금산 보리면은 양인암 씨가 즐겨 찾는 장소다.
순수한 금산의 풍경을 만날 수 있어 그가 아끼는 곳이다. 금산에서 나고 금산을 떠나 산 적 없는 그. 지금 바람에 흔들리는 개망초처럼 자유로운 예술가의 삶을 살지만 예전에 그는 공무원이었다. 금산 문화의 집 운영실장으로 있으면서 인삼축제를 기획하고 그 축제를 성공적으로 키워놓기도 했다. 일도 열심히 했지만 누가 봐도 안정적인 자리였다. 하지만 공무원으로 남아있기에는 예술에 대한 사랑과 열망이 너무 컸다. 시인 양해남도 그의 또 다른 이름. 20여 년 남짓 좌도시 동인회원으로 시를 써왔다. 예술적 감수성이 넘쳤던 그. 그의 예술에 대한 욕심은 한계가 없다. 음악과 오디오에 관심도 남달라 오디오 잡지에 정기적으로 글을 쓰는 자유 기고가이기도 하다. 물론 뭐 이미자 씨의 최고의 히트곡은 동백아가씨이기도 하지만요. 금산하고 연관 있는 노래가 있어서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씨라고 하는 노래거든요. 예전에 그 동양방송 그러니까 TBC 시절에 연속극이었었던 그 아씨라는 그 제목의 연속극이 있었고 나중에 또 KBS인가요? 거기서 다시 또 리바이벌을 해서 그래서 이 아씨라는 이 노래를 가사를 쓴 이미제라고 하는 이 분이 바로 금산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금산에서 이제 그 태어나셔서 그 동네로 시집 오던 어떤 그 여성의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연속극이기도 하고 그 연속극의 내용들이 이 노래에 이렇게 잘 담겨져 있죠. 예술과 문화는 그의 신나는 놀이터. 재밌게 잘 놀아야 즐거운 인생이라는 그의 믿음처럼 그의 놀이터는 영역이 따로 없다. 문학, 영화, 음악, 미술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그. 때론 참 복잡하게 산다고 보는 시선도 있지만 그에게 예술은 다 하나의 놀이로 통한다. 그 안에서 행복했고 행복하기 때문에 예술과 양해남으로 오롯이 살 수 있는 것이다. 음악을 듣는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나 아씨라고 하는 노래를 듣는다 그러면 이 노래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 이 노래가 작곡자가 백영호다 작사가가
이미제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곡을 만들었지? 이렇게 추적을 하다 보면 영화라고 하는 것하고도 자연스럽게 연관이 됩니다. 동백아가씨 같은 경우도 영화의 사운드 트랙으로 발표가 돼서 우리한테 히트를 쳤고, 또한 아시라고 하는 노래 같은 경우는 연속곡으로 만들어져서 우리한테 많이 알려졌거든요. 이러한 경우들을 추적하고 알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화 내지는 또 사회상과 또 만나게 됩니다. 양일암 씨가 가장 먼저 제일 깊게 사랑에 빠진 분야는 다름 아닌 영화다. 걸어다니는 영화백과사전이 따로 없을 정도로 영화에 대한 애정은 광적인데, 아무까이 미녀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 작품들, 그러니까 60년대 초반에 나왔었던 작품들한테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특히나 그 태양족이라고 하는 그 일본식으로 표현하면 그 히피족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약간 좀 허무하기도 하고 퇴폐적이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들이 우리 영화랑 어떤 관계가 있나, 이런 상관관계 때문에 제가 이 영화를 보게 되고 또 다른 여타의 영화들도 찾아서 보고 그러는 편입니다. 1년에 보는 영화만 200여 편. 영화에 대한 관심은 그를 영화 자료 수집의 고수로 만들었다. 천여 편의 필름, 영화 관련 음반, 영사기, 렌즈, 그리고 2,400여 점의 영화 포스터. 20여 년간 전국으로 발품을 팔며 긁어모은 자료들이다. 남의 집에 걸려있는 포스터를 보면 그걸 떼어오고 싶어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영화 포스터에 대한 애착은 유별났는데, 도금봉 김희갑의 또 맛깔나는 연기도 많은 분들이 또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영화가 61년도에 만들어져서 이제 당시 개봉했었던 이 포스터인데요. 이 포스터 안에는 많은 부분들이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화 자료를 이렇게 공부하고 이러는 분들한테는 아주 유용한 자료가 또 될 수 있겠죠. 어린 시절 그의 놀이 공간은 산과 들이 아니라 금산의 작은 시골 영화관이었다. 아침 먹고 극장에 가서 그곳에서 잠이 들면 극장 청소부에게 업혀 집에 돌아오곤 했다. 마음을 쏙 빼앗길 만큼 당시 그에게 영화는 세계의 전부였다. 영화를 좋아했던 아이가 어른이 된 세월, 추억이 있던 영화관도 문을 닫은 지 오래다. 영화를 보고 영사실에서 얻은 필름 조각을 보물처럼 여기며 꿈을 키웠던 곳이다. 영화 속 토토는 어쩌면 양해남의 어린 모습 그대로다. 맨 앞자리 뒤에 앉으면 그 의자나 어른들 머리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맨 앞자리는 고정석으로 제 자리였었던 그런 기억도 나고 그럽니다. 영화를 통해 세상을 보고 어른이 됐다.
배드신이라고 그러죠. 그 여자 남자 만나서 사랑을 하는 이런 장면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아, 저 사람들이 정말 사랑을 하고 친한 관계에서는 저런 행위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됐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저에게 그 영화가 가르쳐준 어떤 실질적인 성교육이 아니었나. 금산 작은 시골 마을은 예술인 양혜남을 그렇게 키웠고 고향을 대하는 그의 마음 씀씀이도 특별하다. 뭐 이런 것보다 자생적으로 그렇게 커나가야지 축제들이 재밌어지거든요. 금산의 예술과 문화를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의 반가운 동지다. 그 은행나무 제 지냈는데 아 예예 예. 보석은행이 있거든 이렇게 삼각은행 예. 좀 골라내고 예. 이런 것도 골라내서 이제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주변에 많이 있음으로 해서 뭐 우리나라 예술 문화 발전이 상당히 그 발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참 인간적으로 좋습니다. 인간적으로 후배고 너무나 그 진솔되고 금산만의 독특한 색깔과 개성 양희남 씨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다. 물론 뭐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중앙에서 이렇게 예술을 하시고 그러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 사실 이렇게 금산 고향을 지키면서 예술을 하는 우리 선배님 같은 이런 분들이 저한테는 더 소중하고 이분들에 대한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이렇게 지역이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향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터전이 발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만 사람들이 거부하고 이런 이제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는데 제가 예전에 뉴욕에 갔었을 때도 그런 걸 느꼈었던 것 같아요. 뉴욕을 움직이는 것도 결국에는 텍사스나 오레곤주나 이런 촌놈들이 모여서 뉴욕이라고 하는 큰 거대 도시를 움직이고 있고 또한 이것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그런 가망성들을 좀 봤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금산 고향을 사랑하게 되고 고향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결정적인 그런 이유도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잘 되고 발전됐었을 때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으로 작용하지 않나. 마음 맞는 친구와 금산의 산을 다니며 사진 찍는 것도 그가 즐기는 놀이다. 렌즈를 통해 만나는 고향은 늘 새롭게 다가온다. 금산이 예술가들의 마음을 붙들어 놓는 이유는 뭘까? 금산에서 나고 자랐다면 한 번쯤은 떠나고 싶은 마음도 들 텐데 말이다. 제 고향이 금산이라 그런가 몰라도 금산은 참 살기 좋고 너무 이렇게 산을 이렇게 가끔 다녀보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 다녀보고 라면은 포근해요 진짜로. 어떤 아늑함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게 포근함하고는 또 다른 분위기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 금산의 산들 그리고 골짜기들 그리고 그 골짜기와 그 골짜기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주는 아늑함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곳과는 좀 약간 좀 달리 그렇게 산이 험하지도 않고 부드럽고 완만한 어떤 능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골짜기가 많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그 골짜기 골짜기마다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제가 생각하는 금산 아름다움의 특성이 아닌가. 편안한 감성으로 그를 보듬고 일깨워주는 곳이 금산이다. 그래서 촌사람 양해남으로 불러줄 때 가장 행복하다.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뭐 예술적 장르를 포함한 여러 타 장르의 이런 것들까지 좀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마련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그 공간은 여러 사람이 와서 정말 재밌게 놀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꿈의 장소 이런 것을 하나 마련했으면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비단의 술을 놓은 듯 아름다운 땅이라는 금산. 그곳에 무한한 꿈을 꾸는 예술가가 살았다.
바다와 한 남자에게 인생을 맡긴 서울 여자. 태안 앞바다를 누비는 전국 유일의 여자 선장이 됐다. 뱃사람이 바다가 두렵다는 느낌이 들 때는 배에서 내려야 된대요. 내릴 때가 됐다는 신호래요. 두렵지 않아요, 아직. 젊으니까. 태안 해안국립공원에 오면 누구든지 그녀의 행복항해의 손님이 될 수 있다. 충남 태안군의 중심어항인 안흥항. 태안의 여름바다는 만선에 대한 기대로 출렁인다. 출항 준비에 어부들 손길이 바쁘다. 오징어 좀 주세요, 여기. 산 오징어. 아, 얼마나 좋아. 수산시장은 제철 해산물을 맛보려는 관광객들과 흥정하는 상인들로 활기 넘치고. 태안은 사시사철 사람을 불러들인다. 흥미 없는 그런 살아있다 그러나요? 네, 뭐 좀 활기차고. 태안 관광 코스에서 빼놓으면 서러운 것은 유람선 나들이. 태안 해안 국립공원의 풍경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유람선만한 것이 없다. 수려한 경관과 해안선에 관광객들은 저절로 카메라 셔터를 누르게 마련. 아, 풍경 끝내주지. 이게 한폭의 동양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운무가 여기 해무가 껴가지고. 예, 이건 뭐 아주 그냥 일부러 연출하려고 해도 이게 이렇게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유람선에도 관광객 눈 사로잡는 광경은 따로 있는데. 국내 유일의 유람선 여선장 박은서 씨가 그 주인공이다. 안에게 또 회장이야. 회장이라고 회장. 그럼? 선장? 아, 선장님이세요? 네. 아니, 대단하잖아. 대단하시네. 예? 네? 얼굴도 미인이죠. 자격증이 하나 가지고도 안 되고 보통 한 4개에서 5개 정도. 왜냐하면 항이면 항해, 기관이면 기관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인명구조 자격도 있어야 되고 나만 살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 같이 살아야지. 여자가 또 있지? 그만두지 이제. 그만두셨나? 예. 처음에 초창기 시작할 땐 4사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드니까 나 그만두고. 야, 이거 나오고 안 되는 거야. 안흥 유람선 여선장님의 전직은 바다와는 상관없는 유치원 선생님이었다. 14년 전 남편이 운영하는 유람선이 운영난을 겪으면서 합류해야 했다. 제 자신은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애들은 일부는 너 너무 힘들게 살잖아 그래요. 힘든 것보다 보면서 좋은 게 더 많아 그러지. 왜냐면은 걔네들은 바다를 보려면 일부러 시간 내야 되죠. 돈 드려야 되죠.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절차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언제든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좋은 점이 있는데 애들이 그걸 몰라요. 바다를 좋아하지 않았다면 선뜻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그래도 여자에게 거친 바다는 겁날만도 할 텐데. 뱃사람이 바다가 두렵다는 느낌이 들 때는 배에서 내려야 된대요. 내릴 때가 됐다는 신호래요. 지금은 두렵지 않아요, 아직. 젊으니까. 그럴 때 얼른 백신 티켓에 있는 유령조끼 꺼내서 입으시는데 집에서 입는 조끼처럼. 총 5명의 선원이 승선하는 유람선. 유달리 다정한 둘. 다실 부부 사이다.
견습을 시작한 젊은 예비 선장은 아들. 가족들하고 일하면 좋죠. 일단은 믿음이 가니까 다들 믿을 수 있잖아요. 가족이니까. 그런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서로. 한 가족이 유람선 한 척을 차지한 셈이다. 어느 쪽으로 비가 올 것 같은가요? 지금 남쪽이니까 오른쪽에 될지. 아, 이쪽이 들어올 것 같은데 조심해 주시고. 출발해요. 가족이 함께하니 손발이 척척, 호흡도 잘 맞는다. 뒤에 조그만 왼쪽 편에 작은 배 있어요.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될 안전 수칙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지난 24년간 무사고로 운행해온 것이 안흥 유람선의 자랑이라면 자랑이다. 많은 사업장 있어도 지금 사고 다 났잖아요. 한번 사고, 무사고. 그래서 우리가 최고 탄탄한 거예요. 한 달 전부터 견습을 시작한 아들은 아직 전수받을 것이 많다. 수백 명의 목숨이 선장에게 달려 있고 보니 여간 조심스러운 일이 아니다. 무조건 뭐 달아준다 생각하고 우리가 먼저 피해 정보하고 혹시 참고할 수 있도록 요거 해놨어. 그러니까 요런 거 보상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둬. 그런데 아들은 아무래도 어머니를 스승님으로 모시기로 마음먹은 것 같다. 네, 아버님 성격이 급하셔서 어머님한테 물어보는 게 제가 이해를 좀 빨라요. 그렇게 해야지. 진짜 못 알아들어요, 아버님이냐면. 아시는 것만은 말 전달이 안 돼요, 전달이. 어머님은 또박또박 알기 쉽게 이해를 해보니까 한 번 듣고 이해를 제가 하죠. 남편은 가끔 은근한 질투를 하기도 한다. 저 나이 먹어가지고 못 알아먹는 신세대 말을 못 알아먹는다고. 그러니까 같은 한국말 외국말을 해도. 본인 스스로가 우리가 왕따 시킨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정상적인 대화를 해도 그걸 못 알아들으면은 수화로 할 수 없는 방법밖에 없어 진짜. 우리는 향유를 하면서도 앞뒤를 보고서도 다 말이 통하거든요. 근데 혼자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월이 가버라 다 그렇게 돼있지. 그래도 남편에겐 그런 모자 사이가 보기에 좋다. 박은서 선장의 유람선은 기계마다 반듯반듯한 글씨로 친절하게 설명이 써있다. 심지어 체했을 때 손을 따는 요령까지. 그녀 나름대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만약에 경우에 선장이나 항해사나 여기 있는 사람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에 전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자리를 대신해서 움직이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진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상황까지 일어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사람이 와서 하더라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표시를 다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 써놨어요. 오전 11시에 유람선에 오르면 오후 3시나 돼서야 땅을 밟는다. 점심도 거르기 일쑤지만 박 선장은 좀처럼 일을 끝내지 않는다. 선장 체면 구긴다고 다른 선장님들이 뭐라고 하거든요. 근데 손님들은 좋아해요. 명색이 안흥 유람선의 사모님, 직업은 선장님. 하지만 궂은 일은 눈에 띄는 대로 하는 자칭 잡부다. 다른 사람보다 저 사람 조금씩 배적으로 치면은 그 완전 청결하다고 집이나 이러고. 그때 배는 손님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첫째 한번 갔다 오던가 가기 전이라도 완전히. 깨끗하게 다른 배보다 깨끗하게 해야지. 어떻게 볼 텐지 내가 짜증날 적이 있지. 배 금방 죽을 것도 그거 자꾸만 한다고.
준치가 선물로 들어와 유람선 식구들이 오랜만에 회식을 가졌다. 부부 사이에 앉은 직원은 좌불안석이 따로 없는데. 빨리 들어가. 맛있죠? 이놈이 똑같은 건데. 상추쌈을 먹을 때면 이 부부의 애정 행각은 극에 달한다. 보통 그러는 거예요. 부럽다 무대에서 아주 배가 뒤틀릴 정도로 아주 부부 금실이 너무 좋습니다. 부부에도 좋고 하여튼 어디 같이 꼭 같이 여행을 가도 같이 가고 우리는 별로 그렇지가 못한데 두 분 만큼 아주 특별한 여기 중에서는 제일 특별한 사람입니다. 바닷가에서 태어난 남자와 바다를 좋아한 여자가 결혼을 했다. 하지만 당시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다. 자기는 가장 소중한 게 있으니까 자기 아이들이고 두 번째는 자기와 가정을 지켜줄 자기가 두 번째를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세 번째 순위로 대접을 받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멋있는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결혼하기 위해서 나왔다면 그리고 상대가 자기보다 좀 낫다고 생각할 경우에 더 그랬을 거예요. 근데 물론 뭐 낫다고 생각을 안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너무 솔직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바다가 좋았고 솔직하게 다가오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은 많은 것이 달라졌다. 주위의 편견과 불안감은 부부가 함께 극복해야 할 문제였다. 이 결혼은 오래 가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어리니까 사춘기 막 접어들 무렵이고 그러니까 그걸 감당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닐 거다. 왜 그거를 고생할 거 뻔히 알면서 하냐고 안 좋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살짝 웃어주세요. 잘하는. 어느 부부보다 두 배로 사랑하면서 자타가 공인하는 닭살 부부로 알콩달콩 살고 있다. 남편은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를 다시 만나 살고 싶다 소망한다. 어떤 사람이 그 보면은 뭐 수억, 수십억 가진 사람, 수백억 가진 사람보다도 나는 행복한 것이. 그럼 한 번도 그 큰 트러블 없이 은퇴까지 지냈다는 것이 만족하고 또 아들 잘해서 나는 남자보다도 그래 여자들 그 복이 있다. 이게 최고 나는 살면서 만족하는 거지. 새벽 어스름부터 어처는 깨어난다. 유람선 사무실의 업무도 이른 새벽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어제 처리하지 못한 서류에서 홈페이지 관리 그리고 출장 준비까지 아침이라고 한가할 틈이 없다. 새벽에 출근해 정해지지 않은 퇴근 시간 바다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해내는 것이다. 1년 내내 쉬는 날이 없어요. 풍랑주의보 떨어지는 날 쉬는데 그 예고가 없잖아요. 갑자기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 결혼할 때도 그 청첩장에다가 날짜는 안 쓰고 주의보 떨어지는 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 선장교육을 받고 있는 그녀의 후계자에게 합격했다는 전화가 왔다. 글쎄 유람선에서 축하파티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할까? 케이크를 한 병 하나 보내줄까? 양주를 한 병 보내줄까? 그녀는 박은서 선장의 뒤를 잇는 젊은 아가씨다. 이제 합격했단다, 은양아. 발표가 27일이래요. 아, 그런데 본인의 발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요. 이제 이거 끝나고 28일날 4급 준비합니다. 잘난 척했네, 그럼 김은자. 역시 내 후계자 낫다니까. 기쁘기도 하지만 우려의 마음도 앞선다. 상당히 이거 힘들게 노력을 해서 여자 선장이라는 그 이미지를 하나는 만들어놨는데 물론 걔는 더 잘하겠지만은 혹시라도 나이가 젊다 보니까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거고요. 더 잘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업무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향하는 부부. 집에 와도 아내를 왕비로 모시는 남편의 행동은 스스럼이 없다. 입 있는 쪽으로 해서 살짝 하고 뚜껑을 열어요. 오늘의 요리. 이건 이대로 놓고 드시는 겁니다. 요리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항상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군대에서 제대할 때까지 취사병으로 있었다는 것. 남편이 차린 식사는 언제나 맛있다. 박은서 선장이 편안한 얼굴에 항상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사랑 담긴 밥상 때문이 아닐까. 부부는 24시간 함께해도 꼭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이 편하다. 다른 날과 달리 늦게 시작한 아침이다. 박 선장 얼굴에 유독 생기가 도는데 남편도 고운 넥타이로 치장하고 박 선장도 특별한 귀고리를 골라 했다. 2년 만에 부부가 처음 만의 휴가인데 옷은 선장 복장 그대로다. 이거 굉장히 멋있는 복장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은 일부러 돈쪽을 살 텐데. 남편과 함께하는 특별한 외출이지만 그녀 가슴엔 항상 파도가 출렁인다. 저 배에서 내리면 우리 아저씨 말이 저 배에서 내리면은 조그만 낚싯배 하나 해서 둘이 낚시 다니자고 하는 거 보니까 결국은 평생 배 타는 것 같아요. 그들 곁에 바다가 있고 서로를 위하는 애틋한 마음이 있는 한 행복한 인생 항해는 문제 없다. 항상 변덕스럽게 다가오는 바다지만 그녀의 얼굴은 늘 환하다. 안흥항을 출발해 목계도 가이도를 돌아오는 유람선의 선장. 그녀는 바다가 좋고 바다를 찾아 행복한 사람이 있어 좋다. 태안 앞바다는 박은서 선장의 즐거운 일터. 그녀의 행복 항해는 오늘도 계속된다.